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2일 오후 영등포구의회를 방문해 당 소속 기초의회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지역별 현안이 무엇인지, 중앙당에서 도와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며 영등포를 시작으로 25개 자치구 구의회 의원님들과 만날 것이다. 많은 의견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실감할 것이라며 인사의 자율권을 포함해 지방의회의 자율적 역량과 권한을 많이 보장한 법 개정이 있었다고 강조하며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기초의원들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고기판 의장은 오늘 대표님의 방문을 환영한다며 영등포가 부도심에서 도심으로 탈바꿈한 지 6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과거에 어렵고 힘든 여건들을 개선할 것이 많다. 앞으로 영등포 발전을 위해 큰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습니다. 지방의회의 자율적 역량 그리고 권한을 많이 보장해드린 법 개정이 있었지요. 그리고 후원 관계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거예요. 의원님들께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건 뭐 그냥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열심히 해서 반드시 이겨야 되겠고요. 제가 이번에 서울과 부산도 가급적이면 부별로 다니면서 우리 의원님들 뵙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제일 큰 것은 여러분 짐작하시는 대로 그런 시장 선거 힘 합쳐서 잘 합시다 그 말씀 드리려고 다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지역별로 어떤 관심사가 있는가, 그동안에 중앙에서 혹시 못 도와드린 것이 있는가 하는 것도 좀 듣고자 해서 우리 영등포는 지리적인 여건도 또 국회를 안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종로가 이제 정치 1번지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또 영등포가 정치 1번지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큰 집에 오셨던 다시 한번 우리 이낙연 대표님 감사드리면서 특히나 우리 영등포는 부도심에서 이제 도심으로 탈바꿈한 지가 6년 차 이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어렵고 힘든 여건들을 정말 많이 개선할 수 있는 많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 영등포 이왕에 오셨으니까 좋은 것들 많이 남겨주고 다시 기원 드리고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